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9-2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삶이란 것은 is balancing 하는 액트이다. balancing은 균형을 맞추는, 금형을 맞추면 안 되죠.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다. 자, 그리고 so is our sense of morality. 자, so 뒤에다가 자, 동사 주어 our sense of morality 주어예요. 자, 주어가 도치됐죠. 자, 도치됐을 때 우리 해석은 어떻게? 아유, 이거 다 써놓으면 여기가 나중에 필기하기 힘드네요. 자, 얘들 지우고 자, so 동사 주어 도치예요. 그러면은 도치될 때 해석 어떻게 하느냐? 아, 마찬가지다 라는 해석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as 뒤에 동사 주어 도치를 시켜도 똑같습니다. 해석은 그러면 as 혹은 is our sense of morality 도덕의 감각도 마찬가지다. 찬이 이렇게 좁혔어야 될걸요.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 이거 틀렸네요. 찬이 없어서 여기다. 자, 그 다음 연구는 suggest 제시. 자, 제시하는데, 자, when we be ourselves. 우리가 볼 때,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자, as는 뭐뭐로서겠죠. 자, morally deficient. 도덕적으로 부족. 부족하다? 부족. 와, 좋다. 부족하다고 볼 때. 자, 이 one part. 하나의 부분에서, 자, 우리의 삶에. 자, 이렇게 끊어주시고. 자, 우리는 search하게 돼. 찾게 되는데, for moral action. 도덕적인 행동. 자, 도덕적인 행동을 찾는데, 자, 대신 이 도덕적인 행동이 will balance out the scale. 스케일이 뭐냐면은 저울에 균형을 맞춘다. 자, 올레. 자, 스케일은 뭐라 그럴까? 저울에 균형을 맞춰준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를 못한 것을 다시 보상한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지금. 자, 아마도 넌 알고 있을 것이야. 자, 여기서 대생략됐죠. 뒤에 조동사 나오니까. 자, 너가 should be. 자, 여기서 좀 이상해서 근데 should be 해야 된다 뜻이에요, 사실상. 자, be in recycling. be recycling. 그러면 recycling 재활용. 자,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 다음, but just never get around to. 자, get around to가 전체가 하나의 동사구예요, 지금. 그래서 동사, 지금 전치사, 전치사 세 개가 3어로 구성된 동사 하나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gathering 하면서. 그러면 절대 get around to, gathering up.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뭐 돌아다니면서 모을 시간이 없어. 너의 glass. 유리,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을 in time은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제 시간에. 자, 제 시간인데 for recycling truck. 자, 재활용 수거 트럭이겠죠. 트럭을 위해서. 자, one day 또 과거의 어느 날. 너는 happen to be 우연히. 자, 우연히 be walking. 걷는 중이야. 자, 뚫어놓은 통과해서죠. 자, hardware store는 철물점 가게. 철물점 가게. 그리고 너는 자, 알아차려. 동사죠. So you가 주어였고 여기서 happen to가 1번 복수동사 2번. 자, S 붙이면 안 돼요. 여기 you 2인칭이기 때문에. 자, rag은 여기서는 선반. 자, 선반인데 energy efficient light bulb 보면은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 와, 이 똑똑한 고양이네. 구자를 써주네. 자, 그리고 너는 instantly decide. 부사가 decide 수식해주고 있죠. 즉각적으로. 진짜. 좀 도와줘. 즉각적으로. 자, 결정하는데, 자, to buy가 목적어, 사는 것을. 자, 이 쉽게, 데미 말하는 것은 아까 전구였죠. light bulb sets 있죠. 전구들을. 자, 그리고 너가 실제 주어는 you, 또 decide, 2인칭 동사, 그 다음 change, 바꿔. 자, 모든 전구인데 너의 집에 있는 것을. 왜? 지가 리사이클링 안 해갖고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아, 환경을 위해서 전기라도 아껴야 되겠구나 이런 삽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적인 결함. 도덕적인 사람 아니고 결핍.
자, 그 비엘 동격이죠. 리사이클 재활용 안 했다는 것은 자, is in your view 너의 시야 속에서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자, by moral action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은 당연히 전구 가는 거겠죠.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이 installing 설치 자, 설치하는데 에너지 효율적인 전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죄책감을 보상한 거예요. 자, 문제는 that 동격이죠. The she saw, she saw. 자, she saw, she saw는 우리가 타는 시소예요, 놀이터에 있는. 자, can also tip, 기울다. 자, 기우는데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기운다는 말은 뭐예요? 또 너무 과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대생략 구조죠. 자, 우리가 doing enough, 충분히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자, morally speaking 하면은,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자,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then, 그러면, there's little reason은 여기서는 부정어예요. 이유가 없다. 자,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 to do more, 형용사용법이죠. 그, 더 이상의 것을 해야 돼. 더 이상의 것을 한단 말 아까 전부 20개나 갈 필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The scale은 여기서도 명사 형태로 더가 붙었기 때문에 저울. 자, 저울은 자, 이미 레벨 수평이 맞다. 아, 또 안 맞네. 예. 자, 그래서 레벨이 수평이 맞다. 혹은 의역해서 균형이 잡혀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가 지금 뭐요? 지금 부족한 게 재활용을 안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전구 20개를 갈아버려요. 그럼 이쪽으로 사실상 더 기울어 버리겠죠. 이게 사실상 이렇게 퓨욱 해서 균형을 맞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오늘 안 했다고 그 다음날 더 많이 하지 말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라? 너의 도덕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글이죠. 자, 오늘 우리가 PKC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덕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평소에 실천하자.